7,000명 대 만, 7,000명 대 1,000명, 700명. 다 잡았고요. 따라가서 선멸시켜 줄게요. 400명. 여기도 500명 따라가서 선멸시켜 주고. 여기 병력 3,000명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것도 공성에 좀 도움이 되게 이쪽으로 내려가죠. 용병도 뽑을 수 있나? 아, 하나 더 뽑을 수 있네. 아스칼 하나 더 뽑을 수 있는데? 여기 좀 병력을 좀 여기서 좀 보충을 좀 시킬게요. 아니다, 병력 뭉친 다음에 가자. 네, 여기 승리했고 30% 이탈리아 수도를 공격해야지. 여기는 공성 레벨 5, 요새 레벨 5. 별로 그렇게 좋진 않네. 어, 예산 적자야? 조금만 기다려봐. 돈 좀 들어오니까. 어, 상비군 보충 관련해서 병력이 조금 돈이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금방 쌓여요. 예, 조금 기다릴게요. 오늘 상비군 뽑는 게 너무 무리했다. 98%. 네, 오늘 승리했고요. 54. 맞아, 공성 다 하죠. 맞아, 공성 다 하고. 여기도 900명이야? 돌격. 1000명 이하는 돌격해줘야지. 왕이 직접 방하고 있네요. 라울. 라울 2세. 이것도 끌어내면은, 예, 100% 될 것 같습니다. 거의 1대1 비율로 없어지죠? 중보병이라. 거의 뭐, 물량 빨려 공성하는 거예요. 요령 없이. 이제 공성을 좀 좋게 하려면은 기병 그 궁병을 좀 섞으면 공성이 잘 되는데 궁병이 하나도 없어요. 다 중보병 알짜 중보병이기 때문에. 어? 못 끌어냈다. 58? 그냥 공성해야지 뭐. 너무 많이 상해서 병력이 4586명. 상병은 하나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나올 때까지 기다리죠. 그리고 이쪽은 땅이 하나기 때문에 아스트로가 요거 하나만 뭐 먹으면은 점수 많이 올라갈 것 같고. 네, 몽타르지의 공성전 승리하고 67%. 마저 공성해줄게요. 공성 만약 13.4, 예, 금방 되죠? 13.4면은 몇 달 안 걸려서 공성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6.5. 아이고, 항복하네요. 못 견디고. 예, 수락을 하죠. 쌍피뉴 정보 성전 이겼고. 요 땅 하나 먹으려고 그 고생을 했네. 예, 자기 하나 백자기 마치 쌍스 백작 선 하나 해줬고. 이건 어디 땅이야? 공작 레오나르 뚱보 정복. 땅 하나밖에 없죠? 네, 정복으로 걸자. 성전으로 오면 도와주러 오니까. 아, 이거 뭐야, 북구시나 봉기네 또 하필. 우리가 없애주게 생겼는데 봉기도. 구신에 고통받고 있었는데 도와주게 생겼네. 어차피 공격을 해야 어쩔 공성이 되기 때문에. 뭐 우리 혈족이야? 우리 혈족 떴었는데? 딴 땅이었나? 아, 여기 프로마스 클릭했었구나.
모기요. 툴루즈의 공작 뚱보 레오나르. 뚱보인가봐요. 순결파. 뚱보치고는 능력치는 괜찮네요. 자기 하나 돌아왔네요. 올라보자. 가시 하나 죽었네요. 허약한 건강 나눠주죠. 콜 브루고스 백작. 자, 상병 하나 더 뽑을 수 있죠? 예, 상비고 하나 맞았다 뽑고. 이게 다 됐네요. 요동력으로 폴란드 쪽으로 하나 보내놔야 돼. 이쪽으로 폴란드 리투아니아 쪽으로. 아, 여기 100% 됐죠? 요거 강요. 예, 땅 다 먹었고. 이쪽도 자기 배분. 그리고 세그드 세르크베르 아트로가 백작. 대담한자 왕 베르나르 대담한자 갈라시아. 여긴 다 왕이 다 따로따로 다 돼있네. 먹기 좋게 아주 나눠져 있네요. 샌디아고 정복에 성전 걸죠. 아, 정복을 걸죠. 성전은 아니고 프로비스 하나짜리로. 파벌 독립하기 있는데 선물 하나 50. 네, 하나 주고 8골드 정도 남았네. 어, 부쿠시나 봉기가 옆으로 이동해줬네요. 고맙게도. 공성하자. 공성도 거의 다 됐고 인계 받았고. 좋은데? 어? 정복을 걸었는데? 나 성전 걸었나? 정복 걸었는데 옆에 도와주러 왔네? 동맹인가봐요? 예, 부르봉행 백작이랑 동맹이네. 동맹이라 끌어들였구나. 일부러 싸우기 싫어가지고 정복을 걸었는데. 어, 이쪽은 폴란드. 어, 잘생겼다. 오, 진짜 잘생겼는데? 마트페이? 이름은 좀 그런데. 오, 멋있어. 어, 러시아가 포트레이시 멋있구나. 폴란드 왕국. 이야, 멋있어서. 공격은 해야지. 키에프 대폴란드. 대폴란드 정보를 위한 성장 갈게요. 요걸로 공성. 요걸로 공성. 기술진보 투자. 건설계획 하나 올려주겠습니다. 요거 땅 하나 하기 때문에 요거 공성하면은 끝날 것 같은데? 1945명 돌격해도 될 것 같아요. 병력이 뭐 옆에 같이 있는 게 있네. 스베인, 콜비에른, 시그비에른, 잉디고띠, 브레덴. 옆에서 같이 공격 들어왔는데? 이게 뭐지? 누가 또 성장 걸었네요? 루에비그의 스테인, 스베인. 얘가 또 성장 걸었네? 어? 가신 아들이 태어났네요. 별 중요한 건 아닌데, 가신 아들이나. 왜 내 손자는 안 나와? 네, 공성 됐고. 25%네, 하나 먹어도. 2000. 자, 여기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14,000명 대 300명. 상대가 안 되죠? 왕이 직접 싸우고 있네. 왕 살짝 큰 거. 맛을 4짜리밖에 안 돼. 생긴 건 잘생겼는데 맛을 잘하네요. 거의 얼굴만 한 수준인데요? 어, 정신 협상하네. 예, 수락할게요. 뚱보를 없애버렸네요. 뚱보. 자기 나눠주고. 하나 더? 오드르, 오드르. 모기오 백작. 사보이. 사바이 공작. 전쟁선포. 사바이 정보를 위한 성전. 정복을 걸자. 포레 정복. 자, 여기는 잘 버티고 있네요. 왕치고는. 측면 추격장 상황인데 도망 잘 가나 보네. 잡지는 못했어요. 도망가네요, 옆으로. 공성전으로 먹어주죠. 자, 만명.
여기도 대담한자왕 갈라시아 왕이 방어 직접 하고 있고. 자, 제 나이는 어도 65세가 됐습니다. 1057년에 태어나서 1123년이다 65세. 제 아들은 빨리 아들 낳았으면 좋은데 아직 소식이 없어. 아직 임신 소식이 없는데 금실이 안 좋은가? 자, 농민반란군. 아이고, 좀 머네. 멀어서 갔다 오긴 갔다 와야겠어요. 요 병력 4,000명 병력으로 갔다 올게요. 이거 또 올라가는데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사버이군 2,000명. 이거 먼저 병력 없애야 되지 않을까? 2,000명도 없애고 공성하러 가죠. 올라프가 미혼이래요. 성직자가 되길 바란다 할게요. 제 이복 형제예요. 외교력 너무 좋은데? 얘도 천재네. 불운하게 제 형제인데 천재가 천재임에도 왕위 계승에 밀려서 왕위를 못 얻은. 국제를 옹립할 수가 있죠, 다른 애들이.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냥 성직으로 가게 되네. 자기 하나 돌아왔습니다. 융바르 크나 크자 나드백자. 자, 폰테베르다 용선 끝났고 시집 7 거의 협상 받지 않을까? 아직 안 받네. 자, 1800명 일로 도망갔네요. 공성 현재 5.7%. 이거 좀 기다리면 될것 같고요. 이 병력 먼저 1885명 없애고 여기 맞아 공성할게. 싸워요. 네, 생장 바티스타 전투 승리했고 이제 여기 포레 지방 공성하러 갑시다. 자, 5,000명은 위에 반란군 막으러. 농민반란군이에요, 1,200명. 경보병 681명, 경기병 189명, 궁수 375명. 조잡한 농민반란군들. 저 정규군에게 안 되죠? 농민이 아무리 세도. 자, 칼리시 공성 승리했고. 옆에 수도로 들어가자. 수도 공성하자. 이쪽에 푸어츠크가 수도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황. 수행불능 됐네. 아마 크게 다친 것 같아. 공성 막다가 싸우다가. 그쵸? 수행불능이에요. 잘 됐는데 오히려 이러면 좀 나은 게 수행불능 상태로 계속 있으면 섭정밖에 못 들어서거든요. 죽지 않는 이상. 그러면 또 이제 나라가 별로 안 세죠. 잡혀있네 또. 갈라시아 왕 잡았나요? 나한테 투옥됐나? 나에게 잡혔네. 오케이, 100% 협상하죠. 어디로 갔냐? 부르봉 공작으로 들어갔네. 어이없어. 왕이었는데 한 번에 부르봉 공작으로 강등이 됐습니다. 뭐 세상살이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추락하는 거에 날개가 없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추락하는 거. 언제 끝날지 몰라요. 자, 에스트리아 왕 디에고랑은 아직 휴전 기간이고, 카스티아도 휴전 기간. 너무 근처를 다 박살내서 다 휴전이네. 아라곤은 된다. 아라곤 또 휴전 금방 풀렸구나. 아라곤 쳐야지. 아라곤도 조각조각 땅이 떨어져 있어서 정복으로 다 먹을게요. 소리아의 정복. 이걸 먹자.
자, 파벌 없고요. 보면 이제 파벌 반란군 때문에 제일 정복 전쟁 하기가 쉬운 게 한 20살 때 왕위를 물려받았다고 하면은 한 30살 때부터 한 10년은 반란 맞고 30살 때부터 한 60년까지 바싹 그냥 정복 전쟁 해야지 땅 이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팍팍 먹어줘야 돼요 땅을. 세라피엄 여기까지 올라왔네. 이 새끼 안 되겠는데. 세라피엄 언제 끝나나 휴전. 세라피엄 한번 더 때려야겠는데. 휴전이 1126년 3년 있다가 끝나네요. 2566. 여기는 그냥 공성으로 먹어야겠네요. 사기 포기한 다음에 4.3 좀 오래 걸리겠네요. 자, 새로운 예언자. 예, 새로 임명해 줄게요. 굳이 예언자는 별 필요가 없는데 지금 학력이 23이네 근데 개종해야 될 때 있나? 순결파 이쪽? 이쪽 개종시켜 줄게요. 지금 제국령도 네, 제국령도 지금 대주에 흡수되고 있고 왕국령도 네, 독일은 지금 사라지고 있고요. 브리타니아도 사라지고 있고 스비티오드 왕권법이 아직 살아있네. 스비티오드 없애야겠다. 지금 반란군도 아니네, 다 없어졌네. 스비토드 왕이 없잖아요, 그쵸? 대주에 좀 볼까? 노르웨이 없어요. 예, 근데 없어졌다는 표시네요. 외국력 이거 없어요. 지금 보면은 노르웨이 왕국, 노르웨이 왕국인데 활성 중인 왕법은 스칸디나비아 제국법밖에 없으니까 요건 다 컨트롤 된 거예요. 스비티오드도 그렇고 왕국이 아예 없어요. 대주례를 지금 다 예, 왕국은 다 없애놓고 스칸디나비아 제국으로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벌이 없는 것 같아요. 컨트롤이 되는 것 같아. 그 전까지는 왕권이 왕 있을 때는 있었는데 왕권 있는 건 하나 있어. 이거 보헤미아만 하나 살아 있어요. 이거 내가 나눠주는 바람에. 근데 보헤미아도 스칸디나비아 제국으로 대주에 합쳐지는 중이네. 보헤미아만 보헤미아 왕이 다스리고 있다고 나오고 다른 건 왕위가 없어서. 샤들마니로 됐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주례 동화가 있을지 아니면은 사라질지 모르겠는데 그다지 필요 없지 않나? 대주례 동화는 좀 어려운 개념이라. 자, 20% 47% 23% 0%. 자, 반란군 다 막히. 요거 없애면 되겠네요. 자, 에일라이전 승리했고 얼른 도망가나요? 스튜워크 암살 안 받고 자, 살리에 군수전 승리 다 먹었나요? 사보이 여기 하나 남았네. 트레비스 공성전? 이건 뭐야? 사보이 편인가? 베글리야? 네, 사보이 편이네. 천명 또 얼른 도망가나? 크자스크? 이거 없애고 여기 공성 하러 가죠. 여기는 왜 아직도 안 없었지? 아, 이거 왔다 갔다 해. 500명 남았는데. 네, 소유자군도 승리했고. 마저 다 공성을 해봐드릴게요. 하나 먹었는데.
이건 뭐지? 루테 아니야? 이거 헝가리 동료인 것 같은데? 헝가리가 불러온 것 같은데? 아, 논발랑 끝났네요, 드디어. 5천명 내려옵시다. 이때 공성하러. 방어가 2500명이고, 그냥 공성. 포위로 먹어야 될 것 같고. 아눈도 제 아들. 성직자 됐네요. 평범하네. 자, 그리고 임신했나? 어, 임신 아직도 못했어. 문제인데? 처벌 드려야 되나? 제가 세몬드로 자기 업기가 야망이 있네. 명성이 너무 낮은데? 자기 하나 줄까? 자, 왕눈의 반역자가 있대요. 스타카르, 얘가 반역자인데? 어? 스타르카르트가 얘가 말한 건데? 아, 요게. 스타르카르트 놈이 내가 보기엔 진짜 반역자 같은데 이럴 수가 있네요. 관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요거 하자. 희생자에게 기뜸해 주지? 얘가 반역자였 라고 모함받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공정하게 일을 해야지. 자, 리투아니아에서 낮은 왕권. 리투아니아 왕국. 대주는 상당히 큰데 여왕이 들어갔네. 리투아니아 좀 풀어줄 만한 애 풀어줄까? 스칸디네비아 제국. 자기 스칸디네비아 제국의 자기 티툰기사는 애가 있는데 이따가 이거 전쟁 끝내고 풀어줄게요. 전쟁에서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18점 29점 먹었으니까 요 3,000명 없애자. 7월 여기도 어느새 애들이 먹었네. 카티아가 80% 네, 갈라우든 승리했고 요거 없애자. 2,000명 100명 내려오고 있죠? 5,100명? 이거 공성으로 빨리 먹기는 변력이 좀 많은데 이거 뺏기게 생겼네. 여기 이 병력이 빨리 오면은 이걸 딱 쳐주면 좋은데 시간 내에 올지 모르겠어요. 조직자 있는 대로 갈아타 태워줄까? 조직자 좀 빨리 갈 수 있게. 페드로 왕을 살해했구나. 아이고, 위대한 자가 죽었네요. 잘 싸웠는데 카스티아 왕이 죽었습니다. 근데 얘는 불쌍하게도 남의 전쟁에 끼어들었어. 아라곤 왕국 전쟁에 카스티아가 참여하는 바람에 카스티아 왕이 죽었네요. 카스티아 왕이 누구로 바뀌었지? 여왕은 또 여왕으로 바뀌었네. 하필 밀리아. 남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어버리다니. 돌 뺏겼죠? 푸아츠크 조금 늦었어요.
위에 반란군이 생기는 바람에. 아, 여기 정신 다 먹었고, 요 병력 없애줄게요. 아, 삥 돌아가야 되네. 300 때문에. 이쪽으로 못 들어가나? 이렇게 못 가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더 빠른가 보죠? 95%, 96%, 네, 협상. 네, 사보이 제국 전쟁 이겼습니다. 자, 모티 형식의 영지. 폴에. 다 됐나요? 그 자기 하나 나눠줄게요. 점령으로, 정복으로 건 거라. 그다지 뭐 이쪽 찾아줘야겠네. 병력 후추크 이동할게요. 아니 요거 병력 없애고 요거 크자우치? 크자우티? 크자우이? 크자우이로 하겠습니다. 파벌 왕권 나축이 있네. 선물 전달. 어, 131이나 요구해요.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요구하지? 독립하기 순결파네. 얘 계속 요구해야 되는데. 계속 요구. 일로 이동했네요. 어, 8월 1일에 도착. 8월 1일에 도착. 뭐 잡을 수도 있겠는데요? 아, 못 잡았다. 일로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하면 8월 20일? 잡았네요. 자, 여기 공격 더 뺏기기 전에 만명으로 아라곤 병력 잡아야겠죠? 9월 2일에 도착? 9월 4일 좀 이동 못 잡겠는데 글쎄, 한 번 더 가볼까? 아이고, 자기 하나 또 다시 돌아왔네요. 아, 귀찮게. 울고스 백장. 대조장 잡았네요. 아, 이미터 막 일어나. 이거 잡자. 2,000명. 9월 20일에 이거 잡았다. 암살 요구. 받은 바가 아니다. 네, 불태웠고요. 무역소. 네, 반복하네요. 수락할게요. 자, 아라곤 땅도 저희 땅 됐습니다. 잡이 됐고. 나눠줄게요. 토르도르 소이아 백작. 자,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 우선은 요거 전쟁 맞아 끝나고 좀 전쟁 점수에, 네, 전쟁 점수에 그건 포함 안 되거든요. 지금 감을 갇혀있는데 좀 풀어줄게요. 뭔가 받아야지. 이것도 시기 놓치면 못 받거든요.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율리안, 율리안 처형. 어, 폭군을 여겨질 거네. 왜 처형하면 왜 카톨릭인데 왜 폭군을 요구해야 되지? 그냥 계정 요구하자. 그레고리 도널드 모리스 용병대장 부든 힐테 어픈 힐테 솔랜드 폭군이구나. 계정요구 스토니그니 F 아이네스 아나스타샤. 아나스타샤 많이 컸네요. 안 알리스 웨시타시 엘리 에스카테레나. 됐네요. 이제 이게 뭔데 15,000명이나 있지? 무야 히데 군대?
1년 남았나요? 1년 남았나요? 자, 이건 어딨냐? 배알은? 전쟁선포. 공신제에 안 봤나? 안 봤네. 배알은 정보. 배알은 정보 걸죠. 2,000명. 암살시도 바람바가 아니다. 자, 군사는 예, 상비군 두 개만 더 뽑아주고 이거 합쳐서 5,500명 이양시켜주겠습니다.